원래 어릴 때부터 연예인이 되고 싶은 꿈이 컸나요? 없었어요. 아예? 예, 아예 없었어요, 저는. 그 전형적인 평범한 학생이었고 친구였어요? 평범하다고 하려면 기본적인 꿈은 있어야 되는데 전 기본적인 꿈도 없었어요. 그냥 졸업하고 뭘 하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그래, 뭐가 되고 싶다, 뭐 하고 싶다. 학교 때 뭐 문방구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문방구 주인이 돼볼까?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선물가게로 바뀌었고요, 하고 싶은 게. 근데 뭐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뭐 안 된 말고. 그 지금 이 말이 위장수리 이렇게. 왜냐면 지금 재강이 씨도 어릴 때 연예인이 되고 싶은 꿈이 전혀 없다고 그랬잖아요. 결국에 프로필을 보면 미인대에서 선발됐던 경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 그게 뭐 꿈이 있었기 때문에 미인대에서도 그게 프로필을 내고 뭐. 친구가 근데 냈는데 덜컥 되더라고요. 저를 되게 예뻐해 줬던 친구예요. 제가 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. 전 그 친구한테 지금 고마워하는데 깨끗한 뭐 그거 선발대에 대해서 네. 그 다음에 이제 오, 관심이 생겼죠. 또 한번 내볼까? 왜냐면 고등학교 3학년은 끝나가지. 되고 싶은 건 없지. 공부를 잘했을 것 같은데. 대학 진학을 하고. 공부 진짜 못했고요. 그러면 석자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. 뒤에서 몇 뭐 둘 됐다, 셋 됐다. 그 정도로 못했어요? 네. 그때 당시 사진 보면 교복도 단이 이렇게 뜯어지면 뜯어진 대로 다니고요. 뭐가 묻으면 한참을 뭐가 묻어있고요. 머리도 선생님이 딱 애들 앞에서 가위로 딱 잘라요. 실제로? 제가 잘림을 한번 당했어요. 또 그게 마음에 들어요. 그렇게 다니고 그랬어요. 자, 그럼 어때? 최강희 씨가. 남자로 태어났으면 딱 냅니다. 그거 화났는데 가슴에요. 살아온 길이 나랑 똑같네. 아, 그런데 제가 라디오 할 때 주로 많이 했던 말이 못해도 최강이에요. 저처럼 이러라는 건 아니지만 그 공부 못해서 포기하는 학생들 있잖아요. 그러면 저는 좋아하는 걸 찾아라.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. 사실은 이게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. 그렇죠. 예쁜 보는 사람보다 못생긴 사람이 더 많고. 그래요. 나 잘하는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아. 맞나? 그나 안 그래? 그지? 낯선 사람이 더 많아요. 아, 뭐 그런 적 없었어. 똑똑한 사람 적 없었는데. 어렸을 때 본인이 예쁘다는 거는 언제부터 알았어요? 어렸을 때는 몰랐고요. 교복이 좀 잘 어울려서 교복 입고 아침에 학교 가려고 보면 이쁘게 생겼네 이러고 나가요. 본인이 그걸 보면서? 네. 언제부터? 학교 때,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. 그럼 미인 선발대 입상을 하시고 1등 하셨어요? 상큼상. 상큼? 볼 때 깜짝 놀랐겠어요. 아, 상큼상. 예. 단독하고 뭐 반짝 꿈을 떨어져도 그냥 그 며칠 입고 다녔던데. 네.